지금부터 EPA 그룹과 숙명여자대학교 간의 산학협력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정일성 센터장님, 님, 본부장님. 많은 거를 배워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굉장히 능력이 있는. 동시에 또 저희는 대학으로서 회사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미래지향적인 이런 협약을 위해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두 기관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희에서는 여학생들이 여성 인력들이 와서 충분히 본인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. 이런 IPP 사업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참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같이 여기에 협업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도 좋은 인재를 발굴을 하고 좋은 인재를 키워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말씀 감사드립니다.